그림책 작가들이 아이들과 마주 앉아 직접 책을 읽어줍니다. 그림책의 한 페이지를 색칠하며 나만의 그림을 완성해보고 알록달록한 색종이를 오리고 붙여 그림책 속 캐릭터도 만들어봅니다. 색주의를 오려서 모자를 만들고 그리고 사인펜으로 얼굴을 그렸어요. 되게 재밌고 집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책 축제가 열렸습니다. 20명의 동화책 작가들이 직접 아이들과 만나 소통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감으로 책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도 이어집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에서 나아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 들려주며 상상하게 만드는 공연에 아이들은 금방 이야기 속으로 빠져듭니다. 한자 한자 활자를 찾아내 인쇄하고 제본하며 직접 책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책을 만드는데 꿰매고 막 고르고 하니까 재밌었고 직접 책을 만드니까 작가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올해는 어린이들이 직접 축제 기획에 참여해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항상 전시는 눈으로만 보고 만지지도 못했었잖아요. 그런 것과는 조금 저희가 차별화를 두어서 동화책 그린 작가들이 직접 자기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시도 보고 그 전시 본 것으로 체험도 하고. 아이들이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은 오는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